더하기에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을 두고 우리가 한번 같이 더하기를 정해보죠. 셋, 여기 왼쪽에 있는 셋 A와 오른쪽에 있는 셋 B의 각각의 엘리먼트는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죠. 그래서 이셋 A와 number, n of A, 셋 A라고 하는 것은 셋 A에 있는 엘리먼트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3이 됩니다. 그리고 n of set b는 set b의 엘리먼트의 수, 따라서 이것은 2가 되죠. 그죠? 이것은 n of a, 다음에 union이죠. 그죠? union b. a와 b의 합집합에 만들어진 이 집합 셋이죠. 그죠? 이 셋의 원소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3 더하기 2 해서 3 더하기 2는 5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더하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럴 때이두 개의 셋은 서로 공통분모가 없어야 됩니다. 공통분모가 있게 되면 공통되는 엘리먼트가 있게 되면 다르게 계산해야 돼요. 그것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